앞서 박병준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 전문가와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립공주대 관광 영어통역 융복합과 윤도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성심당이 이제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뭐 전국적인 관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성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준 이상이면 나갈 수도 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자, 계약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성심당 대전역점이 문을 닫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걸 답변드리기 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네. 코레일 유통, 그러니까 임대주체죠. 코레일 유통에서는 4억 원을 부르고 있고, 또 성심당에서는 1억 이상이면은 빼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측의 갭이 너무 큰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로 봐서는 절충이 되지 않고 있고, 사실 패점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는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여지는 있긴 하지만, 서로 강대강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 상태라면은 패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전했듯이 계약이 이제 10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폐점을 한다면 이제 대전역 인근에 뭐 새로운 매장을 구할 수도 있을 거다. 뭐 그런 예상은 뭐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그렇죠. 지금 성심당 대전역점의 집객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철도역이라는 특성상. 근데 그게 빠지게 되면은 그만한 집객을 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성심당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그런 집객력이 높은 그런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제 주위에도 보면 대전에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성심당에 가기 위해서 대전에 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어떤 분은 부산에 가시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표를 끊는 게 아니라 대전에서 한번 대전, 서울 대전을 끊고 또 대전, 서울, 대전, 부산을 끊으시더라고요. 성심당에 들리기 위해서. 이처럼 성심당을 찾는 인파가 늘면서 사실 그 원도심일 때 그때 지역 경제에도 성심당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대전역점이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우스갯소리로 대전에 빵문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빵문한다, 예, 방문한다가 아니라 빵문한다가 아니라 빵문한다. 그만큼 이제 어느덧 이제 대전에는 대표하는 이미지가 예전엔 과학의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사실 컸다면은 엑스포였죠. 지금 빵 이미지가 더 그렇습니다.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대전역이라는 그 접근성이 유리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전역이 우리나라에서 중간에 위치해 있고 철도에 있어서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심당이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조금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사실 좀그 대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심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코레일 유통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누가 이득을 볼 주체가 없는 게 그런 사실이고요. 또그 방문객들이 줄으면은 당연히 그 인근의 그 성심당을 찾아왔지만 그 대전 원도심 주변도 한번 가서 뭐 사먹기도 하고 다른 것들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인구까지 같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이 좀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빵 사러 와서 칼국수 드시고 가시고 뭐 그렇죠. 두루치기 드시고 가시고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 무엇보다도 이 성심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전 관광의 마중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심당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전에 사실 전국에서 그걸 보러 가야지라고 할 만한 대표 상품이 없는 게 사실인데 없죠. 성심당을 매개로 해서 대전의 다양한 그런 그 관광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물로서 이 성심당이 역할을 해왔는데 그 대전역에서 빠진다면은 그게 이제 대전 관광산업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이 대전 관광의 통로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 뭐 성심당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빵집으로 볼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 역할, 지역에 활력을 주는 지역 가치 창업가, 이 역할에 주목해야 된다. 뭐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그 성심당의 임대료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이제
그 인구 140만 명을 보유한 대전광역시가 네. 네. 이 성심당 하나에 의존을 해야 되는가라는 네.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심당의 대전이 아니라 네. 이 대전의 성심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또 앞으로는 인구 소멸 문제가 심해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주소인데 적극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예. 앞으로는 그 광역단체라고 하더라도 네, 네. 광역단체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든 게 또 경쟁력을 네. 보유하기 힘든 게 사실이고요. 또 광역시 주변으로 있는 중소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전을 예를 들면은 금산군, 공주시, 네. 예, 부여군 그런 중소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도시들과도 같이 상생을 해야 네. 이 충청권 지역의 경쟁력이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전문가라든지 네. 지역 창업가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네. 이런 연계 관광 상품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네. 제2의 성심당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자체에서는 또 적극적인 지원이 예,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2의 성심당, 제3의 성심당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